하와이휴 유지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 또 역대급 컨텐츠 예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샤스코스터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분이 직접 만드신 예 롤러코스터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또 다른 롤러코스터를 좀 찾아보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만든 롤러코스터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역대급이에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만든 이 역대급 롤러코스터 한번 더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롤러코스터 대박인데요? 빨리 한번 타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직원분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과연 또 어떤 롤러코스터일지 바로 한번 타봅시다. 저기요 선생님들, 이거 그냥 타면 되나요? 에? 여기 뭐 장사하는 거 맞아 이거? 저 탑니다. 오케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떠날 겁니다. 이거는 꾸민 것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자,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알레스 고! 슝! 와, 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날이 밝았는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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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요번 롤러코스터 컨셉은 예, 숲에서 타는 자연 친화적인 약간 정글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네요. 오! 오! 야, 이거 역시 이런 거 타니까 내려갈 때가 좀 짜릿하긴 해. 어? 뭐지? Almost read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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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대박. 와! 맞습니다. 요번 롤러코스터의 컨셉은 타원을 이동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야, 이거 과학자가 차원을 이동하는 특급 롤러코스터를 개발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죠? 사막 차원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닥터 스트레인지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와, 어? 나! 어! 자, 다음 또 어디 차원으로 이동합니까 이거?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전부 다 담은 예, 그런 롤러코스터에 갔거든요. 굉장히 고퀄입니다. 제가 이 지형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거든요, 야생에서. 이야, yeah, 내려갑니다. 오. 오. 뭔가 약간 배경을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네요. 이거 진짜 약간 에버랜드 같은 데서 타는, 야, 외국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저번에는 좀 약간 왔다라 갔다라 하면서 롤러코스터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요번 차원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 앤든 배경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 예, 배경을 같이 보면서 하니까 좀 더 몰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저 앞에 뭔가 하나 더 보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또 이동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차원으로 이동합니까? 들어갑니다잉. Let's go. 와, 자, 다음 텔레포트 이동합니다. 꽉 잡으세요. 안전벨트 꽉 잡아주세요.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뭐야, 쭈꾸미! 이번에는 지옥 구간으로 왔나 보네요. 오, 슉, 쑥. 와, 진짜 레알 개고퀄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약간 롯데월드에서 즐겼던 그 10파트 모험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테마 롤러코스터인 거지. 오, 가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또 짜릿함도 같이 즐겨주고. 어? 리더다. 리더 보스 등장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휴지타운 그냥 개박살을 내버렸었던 오 리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이 롤러코스터 한번 타면은 마인크래프트 전세계를 한번 쫙 둘러볼 수가 있겠네요. 또 내려갔다. 자 벌써 다음 차원 이동하나요? 오 진짜 이번에는 어우 용의 머리 먹힌다고? 오케이 차원 롤러코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와 이번에는 겨울 왕국이 생각하는 눈 배경에 파란 차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눈 사람도 보이고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저거 등장하는 거 아니요? 겨울 왕국 들 말하자마자 올라프 나온 거 싫어하냐? I love is open door.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뭐 겨울왕국도 즐길 수 있고 이 롤러코스터 하나로 모든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즐길 수 있다는 거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야 역대급 내리막이다. 오 와 근데 뭔가 여행하는 느낌도 든다 이 롤러코스터 타니까. 자 올라프가 눈앞에 있습니다. 올라프 입속으로 꼬린 직전 들어가요. 꼬린 찡. 이제 또 끝이 보일 듯 말 듯 한데 이거는 뭔가 진짜 스키장에서 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예. 이거는 따로 스키를 탈 필요가 없어. 요 정도면은 스키보다 더 꿀잼이지. 비꿀잼 그 자체예요. 자 이제 다음 차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우 다음은 또 어디로 이동을 해볼까요? 갔다! 이번엔 용왕 구간인가요? 오! 자 다음 차원으로 또 좋은 시간에 워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막 피라미드 구간으로 넘어왔군요. 야 이거는 롤러코스터 자체는 그냥 그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배경이 너무 멋있다. 이거는 진짜 배경이 하드캐리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네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와 길이도 겁나 길어가지고 이거는 플레이 타임도 그 롤러코스터 중에서는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쭉 올라갑니다. 다음 와 저거다. 자 저 피라미드도 한번 들어갈 수 있네요. 아 제가 이 사막 제대로 가보진 못했는데 이 사막에서는 또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 사막에 피라미드가 있다고 아는데 조만간 또 피라미드도 제가 직접 한번 가봐야겠어요. 오케이 이제 피라미드 구간 입성! 오 속도 줄여가지고 이번엔 또 찬찬히 볼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여행하는 것 같아 롤러코스터 타고. 이거 진짜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오 와! 오! 오! 아이 깜짝이야. 오! 역대급. 저 요런 롤러코스터 실제로 있다면요 진짜 100만원 주고도 탈 의향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타면 인생의 역대급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 차원인 것 같거든요? 뭐야? 좀 수상하다 어째? 와우 엔더맨 구간 입성. 이번에는 뭐 그건가요? 오야 대박이다. 엔더맨은 왜 이렇게 잘 만들었대야 또? 야, 여기도 왜 이렇게 조용해? 느낌 쎄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이거? 어? 어? 이상해 소리가 나지 않아. 저 지금은 여기는 이제 엔더 구간인 것 같거든요.
뭔가 딱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슝. 아, 이거 소리 안 난 게 버그였네. 오케이. 이게 끝이야? 자, 이제 또 다른 차원 이동합니까? 이번엔 어디야?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갑니까? 오! 오! 실험 대성공입니다! 박사님! 저 레버 뭐지? 수상해. 오, 올라가요. 오우씨야. 자, 마지막. 내리막 구간. 오! 예, 예! 야. 슈중. 꼬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만든, 예, 롤러코스터 한번 즐겨봤는데, 엄청 특별한 장치는 없지만, 진짜 테마 롤러코스터답게 차원을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른 또 꿀잼! 예, 롤러코스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후! 다음에 또 봅시다.